자, 1, 2분 후에 저기 그 퀴즈는 곧 닫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지난번에 우리가, 네,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한것 같은데, 네, 적절히 좀, 이번부터는 강의 자료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시간 안배들을 좀 우리가 잘 해서 강의 자료를 한 번씩 쭉 먼저 좀 훑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짚어주고자 하는 것들을 좀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강의 자료의 페이지에서 혹시 뭐더 질문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뭐, 한 질문에 대해서 좀 너무 시간을 오래 끌거나 그러지는 좀 않기로, 네, 할게요. 네, 그 다음엔, 요거는, 어디서 보자. 이거요. 네. 내가 실수로 하나 질문을 그거를 지웠는데 아마 밑에 이제 중복된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네, 질문은 내가 다시 리피트를 좀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지운 질문이 그 L1 그리고 L2 디스턴스에 관해서 이게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네, 여기 이제 한 학생이 이제 네, 이야기를 뭔가 이제 해줬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회전이동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오리지널 그 피처를 이제 어떤 다른 형태의 피처 벡터로 이제 변환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PCA 같은 경우가 이제 회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은 우리가 이제 2차원 벡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전. 코사 쌓고 이렇게 되면 뭐 세타만큼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의 그런 어떤 템플릿 매칭이라는 거에서도 이제 나오듯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을 집어넣고 이게 30도만큼 회전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이 이제 요만큼의 이제 회전된 어떤 점인 뭐 2분의 루트 3의 이제 2분의 1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환이 우리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같은 그런 방식들이 바로 이런 형태의 회전 변환을 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축을 이렇게 그대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X축, Y축, Z축 이렇게 직교좌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네, 점을 돌린다는 말은 축을 그 반대 방향으로 또 돌린다는 말과 같아요. 점이 도는 거는. 축이 거꾸로, 그러니까 점은 가만히 있고 내가 축을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축이 하여튼 회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PCA 같은 경우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PCA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형태로 이제 3차원 벡터다. 3차원 디멘전이다 그러면 3차원에서의 이 어떤 데이터를 가장 잘그 밸런스를 나타내는 이제 회전된 세 축을 이제 구한 다음에 우리가 디멘전을 거기서 이제 두 개만 쓰겠다. 그러면 이첫 번째, 두 번째의 좌표로만 이제 쓰고 마지막 그 축은 이제 약간 버리는 형태로. 왜냐하면 이첫 번째 축이 뭐 밸런스가 가장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어떤 회전의 이동이 그 어떤 피처를 우리가 이렇게 변환시키는 어떤 일반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회전 이동을 하면
L1 distance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 때에는 놈이 절대값의 합이니까 이제 1이 되죠. 근데 요 점, 회전된 2분의 루트 3, 2분의 1 같은 경우 회전을 했을 때 요 벡터는 이제 놈이 이제는 1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전에 따라서 이제 그 놈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L1은 L1 디스턴스는 영향을 받게 되고 뭐 이렇다라는 의미가 되고, 근데 L2는 이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L2로 계산했을 때 제곱의 합의 루트 취향은 항상 이제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회전을 해도 그 값은 이제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런 어떤 모양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요 원이 뭐였냐면 어떤 길이가 1인 혹은 길이가 고정된 길이가 일정한 어떤 점들의 집합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당연히 우리가 축을 이렇게 회전을 하든 이렇게 회전을 하든 그 점에서의 그 점은 항상 이 동그라미 안에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점이 우리가 회전을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 같은 어떤 고정된 길이를 가지는 요 어떤 마름모에 들어와 있지 않고 요 바깥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가 속한 마름모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는 더 L1 놈이 커지는 거예요. L1을 볼 때 길이가 더 길어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떤 L1, L2 디스턴스의 차이자 뭔가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바뀔 때의 어떤 네,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떤 디스턴스 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과 이게 디멘전이 굉장히 크면 100개 디멘전에서 두 개의 점에 이제 디스턴스를 구하려면 네, 100번을 우리가 뺀 다음에 100번을 제곱한 다음에 99번을 더 해야 되죠. L2 디스턴스에서 뭐 네, 이렇게 네, 되면. 그래서 이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계산이어서 이걸 어떻게 보통 하냐면 그냥 전처리로 오리지널 데이터가 디멘전이 한 100이다. 그러면 PCA 같은 걸로 혹은 디멘전 리덕션으로 그냥 적절히 디멘전을 한 뭐 한 15, 20 이 정도를 줄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L2 디스턴스 혹은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구해야 되는 디멘전이 확 줄어들죠. 네.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축의 방식은 이제 우리가 그 스페이스를 좀 이렇게 좀 구획을 좀 나눠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의 점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뭐 100차원이면 100차원의 공간에서 아니면 뭐 2차원에서의 공간에서 네, 점들이 뭐 이쪽에 많이 있고 또 이쪽에 좀 있고 또 이쪽에 우리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딱 정한 다음에 어떤 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 이 네모들의 대표점에 해당하는 점과만 뭔가 계산을 해놓고요. 그러면 점이 총 100개가 있었어도 우리는 대표점을 딱 4개만 선발을 해놨으면 그 4개와만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점,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이 네모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4개 중에 하나의 디스턴스만으로 그냥 저기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approximated 된 방식으로 뭔가 계산을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참고로 이런 것들은 또 이게 어디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그랬냐면 이제 뭐 그런 천문학이나 뭐 물리나 아니 천문학은 아닐 거고 아마 물리 쪽에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케플러 법칙이니 뭐 아니면 뭐 우리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돌고 있고 다른 또 우리 또 이렇게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너무 빨리 도는 어떤 행성이나 그런 위성들은 그 궤도보다 이제 바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미 저기 먼 나라로 사라졌고, 어떤 애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너무 천천히 돌면 그 이렇게 그 만유인력의 힘 때문에 당겨져 갖고 뭔가 이제 태양에 그냥 멀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뭔가 조그만한 뭐 위성 같은 게 있었어도 지구에 그냥 이렇게 멀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힘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뭐 힘의 평행 상태가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동그라미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돌 수가 뭐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유인력이라는 게 어떤 그 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두 개의 질량 간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한 다음에
그 만유령은 뭐 이렇게 거리 제곱에 뭐 반비례하고 뭐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모든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만유 인력이라는 게 모든 물체들 간에 그 저기 그 인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그 인력은 이제 디스턴스의 제뭐 이렇게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뭐 질량의 뭐두 개의 곱에 비례한다고 이런 거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그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모두 다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서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차원은 높진 않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행성이나 뭐 어떤 뭐 위성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approximated 된 테크닉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네모들을 잘 찾아서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인 우리의 뭐 2D 아니면 우리의 피처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그 스페이스를 이렇게 구획을 짓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 리컬시브하게 파티셔닝을 해주는 그런 트리 기반으로 이제 이런 어떤 네모들을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방법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실제로 머신러닝에서도 어떤 그런 뭐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네, 뭐 알고리즘을 좀 빠르게 돌리고 그럴 때에 그런 테크닉들이 또 그런 물리 쪽에서 그 발명된 테크닉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또 쓰는 편이에요. 네. 그다음에 다른 매트릭은 또뭐또 있겠지만 뭐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엔 IPython 파일을 그뭐 아마도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쭉쭉쭉 이렇게 코드와 이제 아웃풋이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컨트롤 P 눌러서 이제 Save as PDF로 이제 출력을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다음에 픽셀간 거리에 기반한 KNN은 절대 안 쓰인다는데 이미지 패턴 인식에서 주로 쓰이는 알고리즘은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 그래서 이제 요번 강의에서 나온 어떤 그 피처를 뽑아내는 히스토그램 오브 오리엔티드 그레디언트니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 자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픽셀에서 좀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피처들을 뽑은 다음에 뭔가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조차 뭔가 이제 네그 딥러닝이 알아서 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이제 형태를 요즘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다음엔 네, 요즘은 좀 강의 자료를 우리가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요거는 또 정보 이론 혹은 뭐 엔트로피의 정의랑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벡터 한 점이 주어지면 그 벡터 한 점의 길이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기냐, 그 벡터가. 그럼 뭐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이제 스퀘어 루트 취하면 그게 이제 길이가 되죠. 근데 어떤 두 개의 점이 서로 다르냐 같으냐는 두 개의 점의 좌표들을 빼가지고 제곱을 해서 이제 합을 하죠. 어떻게 보면 점 하나에서의 길이라는 개념이 두 개에서는 이제 두개 간의 그 좌표 값들을 그냥 뺀 형태에서 제곱을 하면 그 다음엔 마치 그한 벡터에서 길이를 구하는 것과 이제 뭐 비슷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그 디스트리뷰션의 뭔가 길이 같은 메저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그 길이라는 말은 조금 맞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예측을 좀잘 못한 얘가 좀 당최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좀 걷잡을 수 있다 이거니까 굉장히 좀 예상이 안 되는 친구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가 높은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뭐 이런 상황에서 맨날 하는 게 똑같다. 그러면 걔는 내가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빤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 얘가 할 행동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빤하다는 거는 몇 가지의 확률이 확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이제 하나일 때 그런 어떤 길이가 있었고 두 개일 때는 그게 두개 벡터 간의 거리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처럼 엔트로피도 이제 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는 걔가 얼마나 이제 예측 불가능하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엔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게 두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다르냐에 대한 그 거리를 나타내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네, 두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다르냐 뭐 이런 셈이 되고요. 그 다음엔 또 이제 그런 어떤 언서튼티의 개념에서 보면 이제 한 디스트리뷰션을 알았을 때에 이제 두 번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얼마나 좀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얘가 뭘 할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얘가 뭔가 빨간 옷을 입은 날은 내가 얘가 뭘 할지 내가 확실하게 안다. 빨간 옷을 입은 날은 어디 뭐 놀러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할지 놀지 내가 평소에는 내가 잘 예측이 힘든데 내가 하여튼 빨간 옷만 입으면 내가 얘는 놀러 간다는 걸 안다. 그러면 뭔가 그 정보를 알았을 때 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뭔가 확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 예측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네,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그 서로 이제 좀 디펜던시 아니면 오버랩 아니면 이제 유사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엔트로피가 작다 혹은 그런 자유도 아니면 그 언서티니티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뭐 빨간 옷을 입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얘가 당최 뭐 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정보가 썩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러면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크로스라는 건 이제 두 개 간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간의 뭔가 이제 얼마나 다르냐 같으냐에 대한, 혹은 얼마나 이제 하나를 알았을 때 나머지 하나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로 이제 바뀌어서,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이제 그 아마 좀 이후 클래스에서 이제 요 이제 네 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어 저거를 이제 뭐 요거랑 요게 이제 왜 똑같은지를 또 배울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엔 그 페이지가 네, 그래서 이거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density, 어떤 공간에서의 밀도를 우리가 비슷하게 유지를 하려면 이거 같은 경우 1D에서는 이제 네 개가 이렇게 거리가 뭐 예를 들면 1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 1만큼 떨어지면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를 보는 거예요. density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2차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 있었으면 이 점에서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뭐 대충 한 1만큼 떨어지면, 하여튼 뭐 우리가 한 1m 가면 이렇게 사람을 또 하나 만난다 이거죠. 당최 1km를 가도 뭐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더라. 그러면 이게 density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2D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여러 한 축이 더 넓어지면 그 방향으로 모두 다 뭐 그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모양으로 보면 네 1D에서는 이제 네 개만 필요한데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 혹은 우리의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이렇게 네 개가 있었으면 축이 하나 더 늘어난 그 축으로도 또 네 개씩이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총 16개 즉 4의 제곱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또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세 개여서 1m를 어느 방향으로든 갔을 때 하여튼 사람을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density를 좀 유지를 하려면 이제 4의 3승만큼의 포인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디멘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공간이 더 커지고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슷한 정도로 채우려면, 비슷한 밀도의 그 어떤 데이터 수로 채우려면 디멘전의 이제 지수승에 비례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제 네, 자료 하나 우리가 뭐 더 수집을 해서 뭐 키와 몸무게만 측정을 했는데 혈액형을 한번 넣어서 뭔가 어떤 질병을 또 측정을 해볼까? 그럼 피처 하나를 더 추가를 했다고 그거에 따라서 뭐 그 전에 우리가 한 뭐 한 두 디멘전이니까 16명을 우리가 이제 모아놨는데 혈액형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16 곱하기 4, 총 64명의 사람을 더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네, 뭐 실제로 이제 실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제 써서 뭔가 네,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셋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가 이제 디멘전에 뭐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비례하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늘려줄 수가 없어서 덴시티는 점점점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성긴 거예요. 뭐 한 뭐 10m, 100m, 1km로 가도 한 사람 만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공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런 데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잘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지게 돼요. 됐죠 이거 그러면? 뭐 이거 네 요거 density가 디멘전에 따라 네, 그 다음엔 이거 하이퍼 파라메터를 이제 또 다른 러닝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나요?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뭐 조금은 약간은 좀 심화된 어떤 영역이 이제 질문인데,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를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요번 강의에서
그러니까 렉처 3에서 배웠던 랜덤 서치 있죠. 랜덤 서치. 그러니까 이제 파라메터의 그 조합을 여러 개로 그냥 막 무작위로 생성을 해봐서 그거를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구한 다음에 네.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장 적게 나오는 걸 뭔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건 근데 이제 뭐 좀 어떤 좀 그럴듯한 어떤 학습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저것들을 좀 뭐 어떤 강화학습이나 아니면 또 유전 알고리즘 같은 걸로 이제 좀 커버를 하려고 하는 뭐 시도들이 좀 있어 왔고, 네, 뭐 저것 자체도 또 네, 뭐 다양한 어프로치들로 뭐 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뭔가 일반적으로 아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쓰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채택이 널리 되고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엔 또 이런 측면은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메터는 이게 그 파라메터 자체, 그러니까 그 하이퍼 파라메터 자체가 실수예요. 그리고 이제 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적화를 하기에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뭔가 그 파라메터가 들어간 로스 펑션 혹은 옵젝티브 펑션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미분만 하면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 뭐 하이퍼 파라메터에 대해서 옵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뭐 나타낼 수도 뭐 있어요. 우리의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의 뭐 accuracy나 이제 로스 값을 이제 뭐 정의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뭐 그 하이퍼 파라메터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이퍼 파라메터에 대해서 현미분을 굳이 하진 않죠. 우리의 일반적인 학습에서. 왜냐하면 그 하이퍼 파라메터 이미 정해진 상수니까. 우리가 정해야 되는 변수이면 그걸 이제 미분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찾아서 뭔가 이제 그 학습을 하는데 걔네들을 조금 조금씩 바꾸는데 이미 정해졌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 거를 뭐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근데 걔를 변수로 본다면 걔도 또 그레디언트를 만약에 구할 수가 있으면 사실 이런 방법이 뭐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실수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들이라 불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뉴럴넷에 같은 경우 뭐 레이어를 내가 하나를 더 쌓겠다. 그런 레이어 자체가 파라메터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가 2 혹은 레이어가 3.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값들은요 실수가 더 이상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수가 되죠. 정수. 그래서 정수일 때는 뭐 지금 현재 레이어가 2예요. 근데 뭐 그레디언트가 한 뭐 0.3쯤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뭐 러닝 레이시 뭐 적당히 1이라고 치면 0.3을 내가 뭔가 키워야 되는 형태로. 그래서 2.3이라고 하는 값으로 내가 설정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인티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적인 어떤 변수들은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컴비나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이제 비슷한 RU로 이제 인티저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최적화라는 게 또 이제 저쪽 최적화 동네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랑 똑같이 쓰이냐면 좀 뭐 이상하긴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밍 그거랑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그 다른 의미를 가지는 형태로 그쪽에선 쓰이고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무슨 옵티마이제이션을 그쪽에서 무슨 무슨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뭐 여기서도 뭐 학부 레벨이나 아니면 뭐 그런 최적화 이론에 관련된 과목을 이제 들었을 경우에는 뭐 초반에 나오는 게 이제 LP 혹은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그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말과 뭐 동일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먼 프로그래밍이 되게 많아요 그 최적화 이론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인티저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우리의 변수가 이제 인티저만 허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엔 또 그거의 조금 더 일반적인 버전이 이제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또 네. 그거고 네. 디스크리트랑 이제 인티저 옵티마이제이션이 거의 같은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컴비너토리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걸로도 또 쓰이게 돼요 네. 그래서 컴비너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은 인티저 예. 이게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배웠던 데이터의 타입으로 보면 오디날 혹은 카테고리칼 variable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nominal이 이제 categorical variable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ordinal, order가 있는 형태의 variable은 이게 또 네. 그래서 레이어는 1, 2, 3, 4 이게 네, 정수로 불연속하긴 하나 순서는 있죠. 뭐 3이 2보다 크고
뭐 이런 건 되잖아요. 근데 카테고리컬 뭐 철수가 0이보다 크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디스크릿 하면서 또 순서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하이퍼 파라미터도 존재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뉴럴넷을 선택을 하겠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선택하겠다. 디시전 트리를 선택하겠다. 이것도 이제 뭐 논문들을 보면 이것들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사실 어떤 모델의 종류가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인티저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도 또 아니고 뭐 컴비너토리얼 어쩌고인데 뭐 그쪽에서는 이제 이론이 사실 뭐 많이는 없고요. 뭐 컴비너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 말 그대로 이것저것 해봐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중에 좀 나은 걸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랜덤 서치랑 거의 랜덤 서치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아. 이것저것 그냥 무작위로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로 해보는데 그 무작위로 해보는 거를 조금만 좀 뭐라 해야 될까 방향성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유전 알고리즘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이 조합과 이 조합과 이 조합을 했더니 뭐 한 85점이 나왔고 여기서 뭐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서 대충 보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파라메터들의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대충 이제 뉴럴넷으로 했을 때가 그 디시전 트리를 썼을 때보다 성능이 조금씩 다 좋더라.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내가 그 다음 번째 랜덤 서치를 할 어떤 대상으로 삼는 거를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찾아서 뽑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뭔가 그냥 뉴럴넷을 어떻게 보면 디시전 트리보다 좀 더 많이 이제 뉴럴넷이 뽑히도록 뭔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방향성을 가진 형태로 이제 랜덤 그 조합을 이렇게 좀 트라이를 해보는 네, 그 트라이를 해볼 그 랜덤 서치의 조합 그 특정 조합을 그런 식으로 좀 방향성 있게 고르도록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알고리즘이 그런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이라고 좀 하는 거예요. 뭐 유전자 중에 뭐 글쎄요 뭐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충 뭐 공부를 잘하는 애들 봤더니 공통적으로 이 유전자가 조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갖고 오고 예, 일단 다음 번째 그 유전자를 일단 좀 갖고 와 봐서 다른 것들이랑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긴 한데 이제 뭐 좀 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키가 큰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잘하는 뭔가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는 뭐 그런 식으로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컴비너토리얼한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 그런 네. 이거가 또 뭐 네. 그런 강화학습이라는 걸로 또 뭐 풀기도 하고 그래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근데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모델 한 번을 학습을 해서 결과까지 이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어떤 그 제네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 여러 조합에 대해서 이거를 수백 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실험하는데 뭐 한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거 뭐 1년 해봐야 뭐 50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머신빨로 이제 가야 돼요, 거의. 그래서 이런 류의 연구들이 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구글, 뭐 딥마인드, 뭐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진짜 뭐 머신은 이제 거의 네, 자유롭게 써라라고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네. 뭐 네, 또 이야기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딥마인드에서 나온 게 이제 뭐 뉴럴넷에서도 이제 그런 컴비너토리얼한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레이어에 우리가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겠다. 두 번째 레이어에 뭔가 또 컨볼루션을 쌓겠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에는 뭔가 우리가 액티베이션을 뭐 렐루를 추가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액티베이션을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뉴런넷을 구성할 때에도 그냥 단지 레이어와 노드의 숫자만 우리가 정할 게 아니라 그 레이어의 타입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서로 다른 종류의 타입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합을 했을 때 잘 나올지를 이제 뭔가 이렇게 찾고 이런 게 이제 그 딥마인드에서 나온 무슨 패스넷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떤 패스로 어떻게 뉴럴넷을 구성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뭐 네,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이제 얘기고요. 우리는 2017년 렉처가 기본이죠. PPT도 당연히.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고요. 네, 힌지로스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힌지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 힌지. 네, 그래서 참
내가 고등학교 때였나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뭐 힌지라는 단어를 가르쳐주면서 좀 되게 좀 뭔가 아재 개그식으로 뭐흰 쥐가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저 발견되느냐 뭐 어디 이렇게 벽에 이렇게 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뭐 쥐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렇게 뭔가 꺾여져 있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게 되게 기억에 오래 남네요. 어쨌건 네, 이게 힌지예요. 눈에서 이렇게 경첩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힌질로스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요. 그다음에 뭐 힌질로스의 뭐 펑션 그 형태야 뭐 거기에 이제 있었고 그다음엔 질문을 좀또 이제 새로운 질문들을 좀 올려줘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강의 자료들과 이제 이번 강의 자료들 중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내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를 조금 또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템플릿 매칭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다 이해했나요? 요런 그림, 캐시 뭐 이런 모양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고양이의 픽셀이 딱네 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네 개를 이렇게 뭐 이렇게 세로로 쭉쭉 잘라서 이거는 네, 가로로 잘랐네요. 가로로 이렇게 잘라서 이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한 방향으로 늘어나는 벡터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인풋 컬럼 벡터로 이렇게 다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엔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선형결합의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엔 거기다가 어떤 그러면 요것과 요거에 이제 내적을 하면 뭔가 하나의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고양이일 것 같은지에 대한 이제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56, 얘는 200, 아니다. 네, 이, 뭐 얘가 뭐 한, 뭐 38.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 것과 내적을 하면 이게 또뭐한 15, 이쯤 나왔다. 그러면 고양이일 것 같은 어떤 스코어, 어떤 정도는 한 38쯤 되는 거고, 얘는 한 15. 그러니까 좀, 도그는 한 15밖에 안돼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엔 또이 값이,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3 이러면, 뭐, 10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3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10 같아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10 같아, 예, 굉장히 멀게 보이는 거죠. 10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가 뭐 마이너스 23 정도 된다. 이런 스코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상수를 더하죠. 이런 상수를 더하는 건 이게 뭐냐면, 일단 어떤 내적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벡터랑 내적을 해서, 각각의 클래스랑 얼마나 이제 비슷할 것 같은지에 대한 그 스코어를 우리가 뽑은 다음엔 그 스코어에다가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의 편견, 바이어스라고 하잖아요. 바이어스라는 게 이제 한글로는 이제 편견이잖아요. 이게 왜 편견이라고 부르냐? 같은 스코어면 나는 뭔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더 이제 확률이 나는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캣을 내가 다른 애들보다 한뭐두 배쯤 더 많이 봤어. 그러니까 모델이 같은 스코어를 하더라도 나는 캣에다가 뭔가 한 10점 정도를 내가 더 더해줄래. 다른 애들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가 이 바이어스 텀에 해당이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네. 그 다음엔 이제 요 각각의 이제 벡터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 이거랑 해서 이제 내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을 할 때에 이제 스코어, 내적을 한 값으로 우리가 그 클래스일 것 같은 거에 스코어를 이제 우리가 뽑는데 그 스코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언제, 그러니까 인풋 벡터가 어떨 때에 이제 그각 해당 클래스의 스코어가 높아질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 벡터가 이렇게 딱 뭔가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고양이에 대한 스코어를 뽑아내는 어떤 이첫 번째 로우 벡터랑의 어떤 내적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풋 벡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고양이일 것 같은 확률을 혹은 고양이일 것 같은 스코어를 가장 우리가 극대화를 할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내적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벡터를요.
예를 들면 좀 간단하게 해서 어떤 양수 혹은 영수만 허용이 되는 벡터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한 35, 15, 뭐 1, 그다음에 뭐한 50, 뭐 이런 벡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고양이 스코어를 뽑는 벡터예요. 그럼 우리의 인풋 벡터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스코어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네 개의 인풋 벡터, 그러니까 네 개의 숫자가 들어간 인풋 벡터를 뭐 양수로 가장 키우면 키울수록 고양이 스코어가 좀뭐 제일 뭐 높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보면 우리의 인풋 벡터 혹은 이게 우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 이미지에서의 이제 픽셀 밸류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완전히 순백색. 그래서 가장 그 모든 값들이 다 이렇게 가장 좋은 양수 값으로 양수의 최대 값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흔하지 않다라고 보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서 찍은 사진의 어떤 밝기가 전체적으로 뭔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픽셀의 요네 가지 값에다가 우리가 줄수 있는 어떤 질량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디멘전, 이네 개의 숫자의 어디에다가 이제 좀 많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에 이 스코어가 이제 높아질 거냐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뭔가 값이 높을 때에 내가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왕창 거기다가 쏟는 거예요. 뭔가, 네. 그래서 여기에 뭔가 값을, 큰 값을 주면 이제 큰 값과 큰 값끼리 곱해지면서 이렇게 확 스코어가 뻥튀기가 돼요. 근데 이제 얘가 클때 나는 뭐좀 별로 지지부진하게 작고 얘는 좀 작은데 내가 여기서 좀 뭔가 핀트가 안 맞게 혹은 이제 좀 뭐가 이렇게 좀, 네. 뭔가 이렇게 좀 타이밍이 안 맞게 나얘 이쪽에서 작을 때 내가 이 값을 뭔가 큰 값으로 할당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스코어가 영좀 지지부진하게 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요게 이제 네 개의 디멘전에 뭔가 그래프로 그리면 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1, 2, 3, 4 디멘전.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이런 패턴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인풋 패턴도 이네네 개의 디멘전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패턴과 거의 정확하게 떨어질 땐 떨어지고 올라갈 땐 이제 같이 올라가도록 했을 때에 그 패턴 그 어떤 스코어를 가장 우리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가는 거죠. 얘가 기분 좋을 때 나도 기분 좋고 뭐좀안 좋을 땐 나도 좀 가만히 안 좋게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이제 템플릿 매칭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해당 픽셀이 얼마나 밝아야 되는지 혹은 얼마나 어두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그래서 뭔가 픽셀로 뭔가 변환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미지로 복원을 했을 때 그게 대략 뭔가 고양이처럼 뭔가 보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뭔가 고양이를 나타내는 어떤 대표 템플릿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로 개를 나타내는 또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엔 요 개념은 이제 나중에 배울 이제 컨볼루션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쓰여요. 컨볼루션에서도 이제 요 템플릿 매칭을 요렇게 그각 이미지의 부분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해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궁합이 잘 맞아서 스코어가 빵 높아졌다.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뉴런의 개념으로 가면 이게 액티베이티드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활성화가 됐다. 그래서 어떤 이 최종적인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뉴런에서 보면 이 정보들을 스코어를 취합을 해놨다가 이 뉴런이 이제 서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서로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 뭐, 나, 뭐, 대학교 때뭐 이렇게 전기놀이 뭐 그런 거 혹시 모르나요, 혹시? 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신호를 저쪽에다가 줄지 말지를 이걸 바이너리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넘겨줄 땐 넘겨주고 아닐 땐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코어가 일정 값이 이상이 됐다. 그러면 뭔가 내가 이게 뉴런에서 뉴런이 서로 손잡고 있을 때 저쪽 뉴런에다가 정보를 훅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서 이렇게 해갖고 정보를 훅 주는 거죠. 그리고 일정 이하가 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 그 트레셔드가 넘었을 때 뭔가 뉴런이 활성화가 됐다 혹은 액티베이티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네, 그런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템플릿 매칭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템플릿이 인풋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패턴이 발견됐을 때 내가 가장 최대한 액티베이트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약간의 이제 선형대수적인 조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 매트릭스와 벡터에 관해서의 어떤 그 곱을 하면 당연히 이거 로우 벡터, 그 다음에 컬럼 벡터 갖고 내적을 구해서 값 하나를 구하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요 네 개의 컬럼 벡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요 네 개의 컬럼 벡터에다가 요 값들을 이제 선형 결합의 개수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형, 그 이 상수배만큼, 그 해당 상수배만큼 이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들은 차원이 몇 개지 지금? 3차원이죠. 우리 클래스 개수가 3개니까 3차원 벡터가 있는 거예요. 3차원 벡터가 4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풋에 해당하는 픽셀 개수가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픽셀이 얼마나 이렇게 밝냐 크냐, 즉 이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뭔가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3개의 클래스에다가 뭔가 값을 이렇게 그 이 픽셀 값에 비례하는 값을 이제 요 벡터에 해당하는 요 값으로 곱해줘갖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0은 첫 번째 픽셀은 0이랑 곱해졌으니까 그게 결국 10에 대한 스코어니까 맨 왼쪽 위에 픽셀이 아무리 높아져봐야 아무리 밝은 값 혹은 큰 값이 돼봐야 이 10이라는 스코어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서 뭐 이런 마이너스 값은 오히려 그 픽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캐스코에는, 그러니까 이거와 이제 요거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픽셀이 크면 클수록 이제 캐스코를 떨어뜨리고 도그 스코어는 1.3배만큼 올려주고 쉽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0.1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 픽셀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웃풋 벡터에 이제 전달해줄 이렇게 더해줄 3차원의 벡터들이 각 픽셀마다의 이렇게 해당 벡터들로 존재하고요. 이 3차원 벡터를 각 픽셀에 해당하는 값만큼 이제 비례해서 뻥튀기를 해줘서 저쪽에다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네 개의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걸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좀 해보면 조금은 이렇게 해서 이 벡터를 V1, V2, V3, V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1, X2, X3, X4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 컬럼별.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엑스1이라고 하는 요 상수에다가 첫 번째 템플릿 V1, 그다음에 X2에다가 V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컬럼의 선형 조합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이제 그 렉처 노트가 이제 우리 CS231이라는 그 웹사이트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를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산문 형태로 된 뭐 블로그면 블로그 아니면 뭐 그 네, 웹페이지 형태로 된 렉처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쭉 좀 뭐 자세하게 좀 기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거가 이제 요런 바이어스 혹은 이런 상수를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더할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제 그냥 네, 두 개로 할게요. 두 개로 하면 V1과 V2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만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어스 벡터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여기에 바이어스 벡터 B라고 하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그러면 상수는 뭐냐? 1을 그냥 우리가 괜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를 다시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요.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이 형태, 여기에 있는 형태로 왔던 것처럼 거꾸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형 조합은 다시금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V1, V2, 그 다음엔 B를 붙여요. 그래서 매트릭스 하나를 구성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픽셀 밸류인 X1과 X2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조건 항상 이제 그 상수배에 해당하는 값이 1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3. 이건 뭐, 네, 그 저기 전산수화 혹은 1학년 그 선형대수 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선형 변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상수가 껴있는 거는 이건 선형 변환이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선형 변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2가 이렇게 벡터로 이렇게 뭔가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x가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 선형, 이게 2가 뭐, 원디멘전으로 짜리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여기서의 이 v1이라고 보는 거예요. 3도 마찬가지로 이 b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할 수가 있느냐? 2라고 하는 이 길쭉한 벡터, 요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이 길쭉한 벡터, 여기 이렇게, 네, 요거랑 똑같죠? 그렇게 매트릭스 만들고, 그 다음엔 우리의 인풋은, 이 원래 들어온 요 x랑, 그 다음엔 이 3에 해당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코에피션트인 1, 이렇게 붙이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인풋을 x라는 스케일러, 그러니까 값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거는 선형 변환이 아닌데, 이거는 x를 이제 2차원으로 늘리고, 두 번째 차원을 그냥 1로 그냥 적당히 1로 그냥 붙이면, 이거는 이제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어쨌건 선형 변환이 되게 돼.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도 뭐 이제 선형 변환이 아니다라고 뭔가 이제 거품 물고 이거는 우리가 모델에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누가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인풋의 차원을 늘림으로써 선형 변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시각이요.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 나도 그리고 코딩을 많이 안 해봐서 이게 내가 경험에서 많이 우러나서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딥러닝의 코드에서의 뭔가 이제 코드 짤때좀 어떤 그 실력의 차이 아니면 좀 관건이 뭐냐면, 그 포룹을 안 쓰고 이거를 벡터라이즈를 하는 형태의 코드로 이렇게 만드는, 뭐 그게 하여튼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앤드류용의 뭔가 머신러닝 숙제에서도 이렇게 뭔가 좀 해봤다면, 거기서도 숙제들에서 이제 주로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게 그런 수학적 유도를 통해서 뭔가 이제 식을 구해야 되는 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벡터라이즈드 된 형태로 이제 코드를 짜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다 핵가족처럼 이렇게 덧셈으로 다 되어져 있는 거를, 이거 하나하나 포룹을 돌리던 거를 이렇게 매트릭스를 뭔가 한 방에 구성을 해갖고 그냥 곱셈 한 번만 해주면 되는, 즉 여기서의 덧셈이라고 하는 포룹에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한 방에 어떤 곱셈 한 번으로 이 포룹을 없앤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벡터라이즈라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돼요. 뭐 아마도 뭔가 숙제가 곧 뭔가 또 뒤에 숙제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아마 좀 해볼 기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벡터라이즈 된게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포룹을 그냥 이거 이대로 짜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짜든 저렇게 짜든 뭐 계산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벡터라이즈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포룹을 우리가 짜면 그 포룹을 이 병렬화를 기본적으로 안 해요. 우리 CPU나 GPU는. 내가 그거를 병렬화를 하겠다 해갖고, 뭐, 패럴렐 포룹이니, 아니면 뭐, 무슨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갖고, 뭐, 이 포룹을 내가 패럴렐라이즈 하도록 짜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패럴렐라이즈가 돼요. 근데 좋은 거, 이게, 이렇게 벡터라이즈를 해놓고 보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포룹으로 이렇게 다 떨어진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의 GPU나 CPU가, 그리고 이제 GPU의 성능의 어떤 뭐 몇십 배 빠른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요거를 내부적으로 패럴렐라이즈를 싹 해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벡터라이즈 된 포룹이 없는 요런 한 방에 이제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으로만 만들어주면, 이게 내부적으로 GPU에서 싹 패럴렐라이즈가 돼서 훨씬 빨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코드를 짜는 게, 뭐, 네. 트레이닝이 뭐 한달 걸릴 거를 뭐 하루 이하로 확 줄여주는, 네. 그리고 코드도 훨씬 좀 간단해지고요. 네. 그러면 또 저기 질문이, 뭐 일단 또뭐또할 이야기도 좀더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네. 여기서 더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장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맞아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제 2x2 이미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이미지죠. 뭐 이런 작은 이미지에서도 사실 컬러면 이게 사진이 어떻게 보면 3장이 있는 거예요.
레드 사진, 블루 사진, 그린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벡터라이즈를 하겠다. 아까처럼 이제 피처 벡터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가로로 잘라갖고 이거를 이렇게 쭉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자르는데 이제 사진이 한 장 더 있고 또 한 장 있으니까 이거를 R에서 나온 4개 픽셀, G에서 나온 4개 픽셀 이걸 옆으로 이렇게 쭉 붙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풋을 구성을. 그 다음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게 리프레시가 이게 뭐 앱에서만 되나? 네. 리얼타임으로 리프레시가 됐던 것 같은데 바이오스도 하이퍼 파라미터인가요? 바이오스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고요. 네. 우리의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해서 이제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이제 네. 변수가 돼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면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아, 시험이요? 네. 네, 이거를 아마 또 뭐 강의 그걸 하면서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건 뭐 강의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하기로 하고 네, 이거 뭐 많이 오늘 근데 다들 잘 본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이 있을 때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이제 똑같이 되더라. 학습을 했더니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accuracy가 대충 비슷하더라. 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느냐? 뭐 여기서도 뭐 역사적으로 뭐 가짜 하여튼 동일한 조건일 땐 간단한 걸 골라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가 3차보다 이제 더 간단한 함수니까 이제 2차 함수를 이제 고르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뭐 더 레러는 이제 후자죠. 그리고 포머가 전자니까 볼수고 그다음에 캘큘러스 네 그러니까 컴퓨터 이거는 이제 답은 이제 애널리틱 그레디언트 네, 이렇게 되고 애널리틱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뭐 분석적 뭐 뜻이 뭘까요? 한글로 하면 분석적 애널리틱 솔루션. 분석적 솔루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애널리틱 어떤 뭐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뭔가 이제 공식으로 답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뭔가 애널리틱 솔루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근의 공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 때 혹은 1차 방정식도 1차 방정식은 뭐 마이너스 a분의 b죠. 뭐 ax 플러스 b 이퀄 0이면 a가 이제 0이 아닐 때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수라고 하는 주어진 정보를 그냥 우리의 솔루션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혹은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공식이 있으면 우리의 코에피션트를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솔루션이 그냥 한 방에 탁 나와 버릴 때 이게 우리가 애널리틱 솔루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애널리틱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컴퓨트 그레디언트 뉴메리컬리 그러니까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애널리틱 그레디언트 이런 얘기를 여기 강의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뭐냐 뭔가 그때그때 다 뭔가 우리의 그 그레디언트 정의에 우리가 그거 뭔가를 대입을 해서 그때그때 다 뭔가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뭔가 주어진 정보로 이제 한 방에 나타낼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가 numerically 그러니까 숫자를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이제 여러 번 뭔가 그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방정식 자체를 그 특정 개수를 넣었을 때 그때 뭔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막 좀 막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어떤 솔루션의 그 공식이 없을 때를 이제 애널리틱 솔루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아닌가요? 3차까지 있나? 4차인가부터 이상은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애널리틱 솔루션이 이제 없을 때가 돼요. 그래서 뭐 어딘가에서 애널리틱 어쩌고 뭐 이런 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앤드류용의 머신러닝에서도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노멀 이퀘이션으로 풀 때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 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런넷이나 어떤 뭐 여기서 이제 SVM이나 뭐 저기 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어나 이런 거에서도 이게
애널리틱 솔루션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차수들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딱 1차, 2차 혹은 뭐 3차 방정식까지만 그 근의 공식이 있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전 그때그때 뭔가 그 숫자들을 대입을 해가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네, 정확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좀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좀 풀도록 하는 그런 좀 귀찮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어떤 그 개수들 혹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들만으로 이제 그 공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제 되는 형태. 그래서 네, 뭐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 솔루션 세타다. 뭐 이런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앤드류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서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의 솔루션, 그러니까 뭔가 네, 로스를 최적으로 만드는 솔루션이 그냥 이 공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애널리틱 솔루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솔루션이 없을 때에는 혹은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렇게 막 풀어갖고 뭔가 반복적으로 네, 하는 거죠. 그럼 반복적으로 가면 거기서 나온 솔루션은 보통의 경우 이제 완벽하게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사실 조금씩 가서 뭐 하여튼 어디 근처로 가는 거니까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숫자만 정확하게 대입만 하면 아주 정확한 솔루션을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죠. 약간은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여기에 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뭔가를 저기 솔루션을 구할 때에도요 뭐 이제 컴퓨터에서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솔루션이 뭐 3분의 1이라는 값이에요. 근데 그 3분의 1이라는 값은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는 어딘가에서 잘라져요. 소수점 뭐 한 16자리 밑에서 이렇게 뭔가 잘릴 일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벌써 솔루션이 우리는 정확한 공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솔루션이 정확하지가 않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형태에서 나타나는 아주 조그만 에러 뭐 10의 저기 소수점 16, 16번째 자리에서 뭐 에러 조금 난 것 같고 그게 뭔 대수냐. 이게 사실 그 에러가 이제 뭔가 그 에러로 나눠질 때 뭔가 우리의 솔루션이 막 네, 그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부정확한 값으로 확 뭔가 좀 바뀌게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수로 나눠주면 뭐 굉장히 이제 그 적당한 수가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차이가 분모에 들어가서 나눠질 때 어떤 그 부정확성이 확 증폭이 되고 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좀 주로 다루는 어떤 학문 분야가 이제 뉴메리컬 어쩌고가 들어가면 그런 이제 컴퓨터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에러 그리고 걔네들에 의해서 증폭이 되어져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핸들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뭐 수치 해석인 뭐 뉴메리컬 애널리시스니 뭐 이런 그리고 리니어 애지브라도 이제 뉴메리컬 리니어 애지브라라는 어떤 학문이 또 이게 대학원 레벨쯤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런 컴퓨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러들까지 뭔가 좀 다루게 돼요. 그래서 뭐 복습이 나오고 네 여기서 이제 네 다들 뭐 이 식 이해하나요? 이게 힌지로스라고 불리는 아까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긴 이제 힌지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이제 뭐 매트릭스에서 뭔가 픽셀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바이어스까지 추가를 했을 때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스코어 값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스코어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하게 나타낸 것들은 뭐냐 하면 진짜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이다. 네. 그러면 이 모델이 이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국은 우리는 이 얘의 진짜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 얘가 고양이니까 고양이에 해당하는 스코어를 한번 봐요. 이게 3.2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얘가 다른 나머지 그러니까 얘가 속하지 않은 진짜가 아닌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보다는 높기를 바라죠. 근데 그 높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 값이 그러니까 5.1은 이거는 못한 거죠. 얘가 더 높다라고 하니까 우리 모델은 이걸 차라고 할 거예요. 고양이가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우리 모델이 그래도 이걸 고양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값이 한 3.19쯤으로 되면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우리 모델은 이거를 고양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네. 뭐 네, 최대값이
우리의 ground truth 그 레이블과 정확하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도록 우리 모델이 아웃풋만 주면 이제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진을 고려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딱 그 전날에만 공부를 해갖고 뭔가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딱 공부를 다 했어요. 그때 딱 마지막 페이지를 딱 공부를 끝냈어. 그럼 뭔가 시험 준비로서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이제 우리가 좀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무슨 소리냐? 역시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가까스로 얘네들을 우리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좀 뭐 해피한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너무 우리가 좀 너무 빠듯하게 해놓으면 뭔가 좀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마진이고, 그 마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맞는 클래스보다 맞지 않는 클래스의 스코어들의 그 차이를 최소한 1만큼 혹은 그 이상 낮은 값으로 우리가 좀 유지를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3.19가 아니라 2.2만 되면, 이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이라는 마진이 이 트루 클래스와 나머지 모든, 그러니까 트루가 아닌 클래스들과의 스코어 값의 차이가 플러스 1만큼 나도록, 이때를 우리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하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가 침범이 되면 어떻게 되냐? 2.2보다 더, 값이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1만큼의 차이를 유지를 시켜주고 싶으나, 뭐 2.5가 됐어요. 그럼 차이가 0.7밖에 안 났죠. 우리는 미니멈 1이라는 차이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너는 잘 못했어. 얼마만큼 못했냐? 0.3만큼 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의 개념은 얼마나 못했느냐. 그래서 로스가 크다라는 말은 얘가 훨씬 더 잘 못했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0.3점일 때, 0.3만큼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로스를 0.3이라고 하고, 그 로스가 0.8이 됐어요. 즉 갭이 이제 3.0, 이 여기 거의 턱밑까지 찾아온 거죠. 그러면 0.2밖에 차이가 안 나서 우리가 말하는 1이랑 또 비교를 하면 0.8만큼에 해당하는, 그게 아쉬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의 우리가 아쉬운 정도가 0.8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양수의 형태로 정의를 하고,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잘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로스를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죠. 아까 이게 문제였고, 이제 요거 두 개에서는 행복하죠. 뭐 차이가 1 훨씬 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역전이 됐죠. 근데 이제 1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리니어하게 쭉 증가를 시키는 형태로 로스를 발생시키니까, 발생을 시켜서 2.2가 그 마지노선이고, 2.2보다 얘는 뭐 얼마가 높나요? 2.9가 높나요? 2.9가 더 높으니까, 네 맞죠? 네, 내가 2.8이라고 썼나 아까? 그 퀴즈에서 2.9라고 돼 있었어요? 잘 돼 있어요. 아, 네, 그런 건 다행이네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로스가 2.9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뭔가 식으로 좀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뭔가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게 약간 좀, 아, 이게 뭔 소린가 참 싶은데, 이런 좀 예제나, 뭐 이런 좀, 이런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그 뭐, 저스틴도 여기서 얘기하는 뭐, 케이스 베이스도 뭐, 쪽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편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 식만 보면 당최 이게, 아, 뭔 소린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스틴도 이제 미안해 하는 게, 서브스크립트에 또 서브스크립트가 있어서 참 미안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예. 직관적으로 뭐 이게 참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이제 복잡하고 난해한 페이퍼를 볼 때에,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어떤 이런 특정 예제를 가지고 그거에 기반해서 그 직관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쓴 거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떠먹여주듯이 설명을 하지 않는 페이퍼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는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제를 스스로 하나를 만들어서, 아, 요때는 요게 요 값이 뭐 숫자 정확하게 뭐구나, 이거를 이제 좀 대입을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면, 네, 훨씬 좀 또 빠르게 논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뭐냐면 yi는 얘 이제 ground truth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그 캐시 1번 카가 2번 얘가 3번이면, 네, 이거는 이제 1번에 해당하는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sum은 이 j는 이제 카테고리가 1부터 3까지 있는데, 중에 이제 1번이 아닌, 그러니까 true ground truth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아닌 애들에 대해서 for를 다 돌 때, 걔네들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그 ground truth가 아닌 애의 스코어, 그 다음에 거기다 1을 더했을 때에
그 값이 이제 얘보다 밑에 있으면, 그래서 이 부등호가 만족이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복한 경우. 그렇지 않고 이제 침범을 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게 얘가 얘보다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에다가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1을 더 해줘야 되잖아요, 마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1에서 3.2에서 5.1을 뺀 그 값에다가 그 값을 이제 양수로 만들어줘서 로스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1만큼의 차이는 발생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식은 이제 뭐, 네, 그렇게 또 이거를 한 방에 쓰면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뭐냐 하면, 네, 이거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SJ라고 하는 이제 스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을 누굴 시키느냐? 예를 들면 카에 대한 스코어를 고정을 시켰어요. 얘가 5.1이에요. 그 다음엔 우리가 뭘 변화시킬 때를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냐 하면 바로 SYI. 그러니까 얘가 고정이 됐을 때에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6.1보다 커야 로스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5.1이면 여기가 이제 6.1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이 여기가 원점이 아닌, 원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시를 하면 되겠고, 5.1에서 6.1. 그래서 거기까지는 로스가 0이고, SYI, 즉, 이 캣에 해당한 스코어가 얘가 고정이 됐을 때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값이 쭉 이렇게 리니어하게 커진다라는 형태가.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제 힌지 로스가 돼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좀 시간이 돼서 뭐 그렇고, 다음에 그러면 또 이어서 하고요. 그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숙제를 하느라 이제 수고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은 좀 쉬어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 강의는 이제 이걸로 좀 더 우리가 커버를 하고, 이제 목요일 날까지 이제 하나를 더 보고 오는 거를 해서 화요일은 퀴즈가 없고 이제 목요일은 이제 다음 걸로 퀴즈를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평균이냐 합이냐는 이제 전체적으로 로스가 이제 펑키가 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보통 이제 평균이 맞죠?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얼추가 마이너스 알리가요? 마이너스랑 플러스 웹페이지에서부터 합산이 아니면 합산이 돼서 중립이 근데 많은 경우 이제 로스는 0보다 작은 로스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 로스가 많이 되니까 뭔가 내가 1을 깨, 그러니까 무조건 잃기만 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4도 안 잃을 때가 로스가 0인 거죠. 근데 뭔가 3만큼을 내가 잃었으면 그걸 플러스 3으로 할 거다. 근데 뭔가 마이너스 3이라는 로스는 내가 이제 뭔가를 잃는 상황을 고려했는데 이제 예상치 않게 누군가가 3을 나한테 준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직관적으로 좀 우리는 무조건 잃는 상황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로스는 조금은 고려를 안 하는 경우도 좀 되고, 로스는 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제 로스 펑션을 이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소프트맥스 로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그려보면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캣 사진이고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값이 이게 그 SYI 그런 거 아니에요? 왜 SYI라고 표기를 하는 건지.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i 번째 i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총 100개가 있으면 네. i는 1 2 3 4 5 6 7 8 1일 거예요. 그러니까 100까지. 그다음에 yi는 뭐냐면 i 번째 데이터가 갖고 있는 i 번째 데이터의 true class의 labe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이게 yi든 아니면 j든
YI랑 J는 이제 같은 어떤 값들 중에 레인지가 있는데 그 얘네들은 1, 2, 3이 되는 플러스 개수가 3이다. 그러면 YI나 이제 J는 항상 이제 1, 2, 3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번이고 2번이고 데이터 아이템 인덱스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번도 있어요. 뭐 이게 데이터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YI는 YI에서 이제 Y1은요 1번 데이터 아이템의 클래스가 뭐냐 이게 3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데이터 하나 더 있어서 이게 4번 데이터고 이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는 자동차 이미지예요. 그러면 Y의 4는 2가 되는 거예요. 즉 네 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가지는 레이블 혹은 그 카테고리 인덱스가 네, 2라고 되는 그런 거죠. 그럼 이것도 Y, S, Y, J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는요 J가 1부터 3까지 돌되 J가 1부터 3까지 돌되 지금 여기서 I가 픽스가 돼 있어요. I가 예를 들면 4번이라고 이제 픽스를 해볼게요. 4번 데이터 아이템에서의 로스는 이건 4번 데이터의 로스거든요. i가 4라고 고정을 해보면 네네. 그러면 4번일 때에는 이제 j가 무조건 1부터 3까지 즉 모든 가능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다 이제 시그마를 붙이되 여기서 뭐만 제외를 하느냐 자기 클래스 자기의 해당 트루 클래스만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 중에서 얘만 빠진 형태로 1부터 3까지를 다 돌리겠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yi는 이제 즉 y4는 2죠. 왜냐하면 네 번째 데이터 아이템의 레이블이 이제 k니까. 그래서 1부터 3 중에 2만 빠지는 거예요. 즉 이 서메이션에 참여하는 애들은 1번, 3번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 i번째 데이터가 가지는 i번째 데이터가 가지는 스코어들이 총 클래스 개수만큼 있죠. 그래서 이거는 s, j가 1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코어인 얘는 얘 해당하는 두 번째 스코어인 얘는 s, j가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j가 1부터 3까지 도는데 이제 J가 이제 자기 자신 클래스일 때는 제외를 시키니까 지금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S가 J가 1일 때랑 S가 J가 3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를 해서 그때가 이 S, J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몇 번째 레이블의 그 그러니까 이게 그 J가 그 카테고리 숫자만 인덱스요. 이면 되니까 굳이 이제 YJ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J는 우리가 for 이걸 for 룹으로 짠다 그러면 for equal for에서 1부 J가 1부터 클래스 개수까지 예, 그때의 J고요. 네. 근데 자기만 뺀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J가 그 해당 그 위에 for 룹에는 i가 있어요. i는 데이터가 1부터 100까지면 i equal for i equal 1부터 100까지가 있고요. 그 하나 밑에 inner 룹으로는 J가 1부터 예를 들면 3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포룹에서 이 클래스 1번부터 3번까지를 매 데이터 아이템마다 뭔가 포룹을 돌리되 이 포룹을 돌릴 때에 그 이게 i가 4번 데이터다 그러면 4번 데이터에 해당 레이블 이 1부터 3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거잖아요. 네. 그 때를 이 포룹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화 나갔네요. 그래서 아 그래 포 네. 돌리는데 제이는 네. 어차피 이제 아이랑 상관없이 그냥 뭐 제이가 이제 몇 개냐만 그냥 돌리면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서 그냥 S Y I가 덩그라니 있는데 그냥 S Y I에 대한 로스 뭐 힌지 로스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 이 X 축 즉 뭔가 X 축이 X 축에 있는 값이 바뀜에 따라서 y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그린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네네. 그리고 그 그래프는 이게 네, 이제 여기가 원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약간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나는 최소한 여기가 원점인 거 아닌가 해서 좀 헷갈렸는데 이게 원점이 여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s y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이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true 클래스의 해당 스코어 네. 그거가 막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변수예요. 우리. 그리고 얘가 막 변하는 동안 어떤 그 SJ, J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여기서 2번 그러니까 2.5인 거죠. 2.5가 고정이 돼 있고 이게 그냥 주어진 상수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2.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x가 이 sy 값이고 네 y 값은 그러니까 이 y 축은 로스가 되는 거죠. 즉 2.5에서 1만큼 더 간 3.5까지 혹은 그 이상은 이제 얘가 3.5 이상만 되면 네. 로스가 발생이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해요. 근데 이거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즉 이 고정된 2.5라는 값에 비해서 1을 더한 3.5보다 더 작은 값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로스가 그 어떤 작은 정도의 비례에서 발생이 되고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가 2.5예요. 여기가 한 2.2예요. 네. 그러면 2.2일 때는 이게 3.2라고 할게요. 이럴 때는 이게 2.5가 3.5까지는 이제 로스가 0인데 그 혹은 그 이상은 3.2로 들어오는 순간 로스가 얼마나 되냐? 우리는 1만큼 차이를 두고 싶은데 0.7만큼밖에 차이가 안 떨어졌으니까 0.3이라는 값만큼 로스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해당 로스 값이 여기 y 값이 이제 0.3이 돼. 이 식이 어떻게 여기서 나타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이제 요가 요게 이제 좀 바뀜에 따라서 로스가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스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러니까 로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안다면 이게 얘가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저런 값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때 각각의 로스가 얼마일 거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8일 때는 어떨까요? 3.5 이상이니까 로스가 0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3.8일 때는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3.5가 되면 어떨까? 로스가 그때까지도 0이에요. 3.2가 되면 1 안쪽으로 들어왔고 얼마만큼 안쪽으로 들어왔느냐? 0.3만큼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3.5 3.2일 때는 이제 네, 여기가 이제 로스가 0.3만큼 찍히는 거예요. 3일 때는 어떨까요? 0.5만큼 로스가 찍히 할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 값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로스를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깔리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SYI랑 SJ가 같이 SJ가 고정이고요. SJ가 여기 2.5라는 값으로 SJ가 여기 고정이 돼 있을 때 아, 제가 고정일 때 네, 얘가 고정이고 X축은 Y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 뭐야? 아, 서가람. 서가람? 네, 네. 감사합니다. 끝나요? 네. 네, 네. 맥주 3부터 어려워가지고.